실내에서 찍는다고 해서 심심해질 수 있는데 그 단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단점을 개선하게 된다면 되게 퀄리티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대표님께서 촬영하실 때 야외 촬영, 스튜디오 촬영 중 둘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먼저 실내 촬영입니다. 실내 촬영으로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옷 갈아입기 편하다. 이게 장점이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옷을 갈아입고 벗기가 편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 기획 같은 거 했을 때 놓쳤던 부분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표현 방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촬영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A라는 표현 방식이. 그러면은 그 A라는 표현 방식의 비교 제품이 사무실에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야외 촬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교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다시 사무실에 가서 일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내 촬영의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사무실에 사진 찍어주는 분 또는 내가 삼각대로 찍는다고 하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바로 하면 되죠. 그죠? 집중이 더 잘 되고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 굳이 이상한 포즈로 찍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죠. 네, 뭐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은 뭐냐면 단조로워질 수도 있어요. 상세 페이지가 심심해질 수도 있다. 왜냐면 배경이 똑같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심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만약에 내가 스튜디오를 꾸며놨어요. 근데 스튜디오를 누가 따라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잘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가 잘 나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스튜디오를 벤치마킹 한답시고 똑같이 따라 뺏기거든요. 벤치마킹 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소품을 썼고 A라는 바닥 컬러와 벽지 색깔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걸 포인트를 잡아서 아 그러면은 내가 저 A라는 바닥 색깔하고 벽지 색깔을 조금 바꿔서 B라는 걸로 변경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따라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스튜디오 빌리는 가격이 비싸다. 만약에 내가 매번 스튜디오를 빈 다면은 가격적인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장단점을 분석하면은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이 단점들을 해결하면 됩니다. 1번 상세 페이지가 심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객의 상상이 고객님들이 상상하도록 하는 거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코디를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는 소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실내에서 찍더라도 고객님들이 상상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학생을 타겟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가방 같은 거 필수겠죠. 책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실내에서 찍는다고 해서 심심해질 수 있는데 그 단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단점을 개선하게 된다면은 되게 퀄리티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것도 배경은 따라할 수 있지만은 그 사진의 디테일, 포토샵적인 그런 느낌들은 못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기술을 디벨롭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따라한다 하더라도 좀 티가 나겠죠. 이게 따라한 거구나, 원본은 아니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스튜디오를 빌리는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내가 사무실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가 또 해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내 촬영의 장단점을 분석했고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실내 촬영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그 대표님들의 대부분이 다 실내 촬영입니다. 월 매출 1억 하시는 분들도 실내 촬영이고요. 그러니까 실내 촬영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단점들을 해결하면요. 그래서 실내 촬영과 야외 촬영 이런 것도 중요한데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장단점을 이렇게 적어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시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 야외 촬영 장점을 한번 볼까요? 야외 촬영의 장점. 이제 실내 촬영의 단점들이 장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 볼맛이 난다. 상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일리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은 CGV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되고요. 또는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야외에서 찍었을 때는 되게 볼맛이 나요. 그리고 자연광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실내에서도 자연광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야외에서 찍으면 좀 더 쨍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야외 촬영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독보적일 수 있다. 따라하기가 힘들죠.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하기가 힘들다. 사진 카메라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4번 코디를 작게 짜도 된다. 그러니까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코디를 막 한 컬러당 두 개, 세 개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코디를 뭐 한 두 가지만 짜더라도 야외에서 찍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힘들죠. 야외 촬영이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고 내가 매번 친구들한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힘이 든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뭐 덥다, 눈치가 좀 보인다. 이제
오, 릴스 찍기도 좋다. 아, 오케이. 야외 촬영하면 장점 다섯 번째. 릴스 찍기도 좋다. 뭐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냥 바지 같은 경우는 걸어가는 거가 영상을 찍어서 릴스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살이 시커멓게 탄다. 인력이 한 명 더 필요하다. 그죠? 아무래도 카페에서 삼각대로 사진을 찍기는 좀 힘들죠. 아, 시간이 많이 든다. 어, 근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거는 실내 촬영도 똑같아요. 해보니까 야외 촬영이랑 실내 촬영이랑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정쩡한 장소면 오히려 스튜디오보다 단점이 될 수 있다. 그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흙바닥, 풀숲이 우거진 곳에서 사진 찍을 바에는 스튜디오에서 찍는 게 훨씬 낫겠죠.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싸우면 짜증난다고. 근데 이제 직원분을 구해서 촬영을 하면은 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직원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복잡한 배경 때문에 옷이 안 보인다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외 촬영하실 때 배경도 되게 중요합니다. 배경도 깔끔하게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점들은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겠죠? 힘들다, 덥다, 눈치가 좀 보인다,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문제죠. 계속하면 없어집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MBTI가 E긴 한데 막 관종은 아니거든요. 시선 집중되는 거가 싫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일반인처럼 생겼는데 나가서 막 카페에서 여러 가지 코디를 입으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모델처럼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면은 모르겠어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별거 없다라고 생각이,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냥 촬영하고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인력이 한 명 더 필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야외 촬영은 비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인력이 한 명 더 늘어난다는 말은 고정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촬영할 장소, 카페를 먼저 선정해놓고 딱 찍자마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온크트리는 야외 촬영 vs 실내 촬영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초기에는 실내 촬영, 그리고 점점 매출이 디벨롭되면서 나중에는 야외 촬영. 기준이 뭐냐면 포징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야외 촬영, 이런 식으로 디벨롭 시켜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피팅컷을 야외에서 찍는 게 훨씬 더 맛깔지긴 해요. 그치만 우리가 처음부터 야외에서 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실내 촬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실내 촬영을 하면서 포징 같은 거를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반신을 찍을 때, 그리고 하반신을 찍을 때, 전신컷을 찍을 때 포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포즈가 카메라 찰칵찰칵 하는 소리에 맞춰서 포징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바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야외에서 나가면은 코디도 좀 어색하고 포즈도 이게 사진 잘 나오는 건가 하면서 고장나거든요. 이 고장나면은 비효율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포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겁니다. 딱딱딱딱 로봇처럼 딱 찍을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야외에 한 번씩 나가보시는 거예요. 혼자 찍는 건 이제 잘하는 근데 남이 찍으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찍어주시는 분하고 합도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 상단에 후킹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내에서 촬영하는 게 낫겠죠. 후킹하는 부분들은 자연광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실내에서 촬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피팅컷 할 때 어색한 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습해야죠. 그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진짜 무조건 많이 찍어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많이 찍어본 사람이 더 잘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